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곤충인데요, 바로 풀벌레예요. 풀벌레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좋은 철썩이라는 여치과 풀벌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개체를 제가 보여드리고 사육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아는 지인분께서 겨울에도 성충으로 우화를 시키고 산란도 받고 다 정상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쌍을 제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요,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아쉽지만 이렇게 확장 한번 해볼게요. 자, 철썩이가 바로 녹색형과 갈색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갈색형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녹색형입니다. 네, 사이즈는 지금 5cm에서 한 7cm 정도 사이인데 굉장히 크고 힘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산란하는 방법과 그리고 먹이 등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육장을 준비하시고요, 바닥재는 코코피트로 세팅을 해줍니다. 보통 왕귀뚜라미를 산란을 받으시는 분들이 코코피트를 바닥재로 쓰는데요, 이 친구도 역시 풀벌레 종류이기 때문에 코코피트에 산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코피트를 꼭 깔아주어야 되고요. 와, 이거 많이 깔아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오아시스인데요, 이게 귀뚜라미 산란 받을 때 쓰는 방법인데 똑같습니다. 네, 코코피트와 그 다음에 오아시스를 사용하면 산란을 할 겁니다. 산란관을 여기다 꽂고 산란을 하고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화를 할 텐데, 이 철썩이들은 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온도 쇼크를 줘야 돼가지고 보통 냉장고에 넣어서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뒀다가 상온에 꺼내면 여름인 줄 착각하고 알들이 부화를 하고요, 자연 속에서는 산란을 하면 그 상태로 부화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겨울을 동면하고 나서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철썩이가 굉장히 신기한 풀벌레입니다. 네, 해서요 이거를 우선은 물에 한 5분 정도 담가 뒀다가 물을 흠뻑 적시고 나서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물을 약 3분 정도 담갔습니다. 5분 정도 담글라고 했는데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한 3분 정도 담은 것 같고요, 이거를 코코피트에 살짝 이렇게 살짝 반쯤 묻어줄게요. 반쯤 묻어주고, 근데 여기서 바로 먹이가 중요한데요, 이 철썩이들은요 육식곤충이 아니에요. 여기 보이는 갈색여치, 돼지여치, 왕사마귀, 그리고 왕귀뚜라미 등등 해서 모든 웬만한 풀벌레들은 육식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 철썩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초식곤충이에요. 그래서 풀을 먹는데요, 상추도 잘 먹지만 상추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바로 칡잎인데요, 칡잎을 따와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주면 그렇게 잘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따러 갔다 올게요. 자, 와, 여기 물 많다. 와,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와, 자, 여기 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잎사귀 이거 큰 거 있죠, 넓은 거. 이게 이파리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자, 이거를 바로 따서 올라갈게요. 이거 맞나? 잠깐만, 몇 개 따가 볼게요. 맞는 것 같아요. 자, 복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칡잎을 따왔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우선은 얘네들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힘이 좋아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나온다. 오오오, 어디 갔어? 오오, 와, 여러분 여기 이게 바로 칠석이 수컷 소리가 굉장히 커요. 자, 이 친구는 수컷인데 암컷보다 작고요. 와, 생긴 거 보세요. 유재석님, 아니고요. 자, 이 수컷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중요한 건 암컷이죠. 암컷이 훨씬 사이즈가 크고 못생겼습니다. 못생겼어요. 잠깐만요. 우와.
오! 잡았습니다. 와, 힘 진짜 세다. 힘이 세요. 자, 이 개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긴 게 꼬리가, 이게 산란관이에요. 여기 긴 꼬리로 땅이나 이제 여기 오아시스, 준비해 놓은 오아시스에 이제 산란을 할 거고요. 와, 배는 하얗네요. 아, 배는 초록색이네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짝짓기를 꼭 했길 바래야 되겠고요. 자, 생긴 거 보세요. 이 친구가 풀 색깔이었으면 얼마나 더 이뻤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친구들은 여름에 볼 수가 있고요.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가지 나라에서 발견이 되고, 지금은 거제도에서 발견이 되고요. 특정 일부분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채집하기 굉장히 힘든 종류의 풀벌레예요. 저는 이번에 번식을 해서 방생을 해주는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을 해서 제가 번식을 해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친구들 많이 산란을 하거나 번식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무서우니까 바로 넣어도록 할게요. 우와, 오!